겨울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추억 속의 아름다운 얼굴. 그분은 첫사랑도 산타클로스도 아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해 겨울 교실에 맨 처음 난로를 피우던 날 점심시간. 난로 뚜껑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한바탕 호들갑을 떴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큼직한 들통과 국자를 양손에 들고 말입니다. 그날 선생님은 난로불에 들통을 올려놓고는 미리 준비해오신 재료로 콩나물국을 끓이셨습니다. 와! 콩나물국이다! 자, 이만하면 되겠지? 국이 펄펄 끓자 선생님은 도시락을 꺼내 들통 뚜껑에 밥을 반 가까이 덜고는 그 빈자리를 콩나물국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을 따라 도시락 한 귀퉁이에서 밥을 한 움큼 퍼서 들통 뚜껑에 덜어내고는 콩나물국을 받았습니다. 들통 뚜껑엔 그렇게 덜어낸 조각밥이 금세 하얗게 쌓였고 그 밥은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들 몫이었습니다. 자, 이리들 오너라. 자, 같이 먹자. 그것은 평소와는 달리 굶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더 꿀맛 같은 점심이었습니다. 콩나물국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는 다음 날 아침 등교하는 내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어? 이게 뭔데요? 놀랍게도 꾸러미 속엔 찌개를 끓일 수 있는 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김치며 파 같은 재료를 보탰고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은 싸들고 온 재료를 다 섞어서 잡탕찌개를 끓이셨습니다. 그 후로 들통에선 미역국이 끓는 날도 된장국이 끓는 날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오슬오슬 떨리는 아이들 마음을 난로불보다 더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난 때문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던 선생님의 콩나물국. 해마다 겨울이면 그때 그 콩나물국이 아내 선생님이 몹시 그립습니다. 한국방송.